야, 너 진짜 애 맞냐? 진짜 신기하다. 야, 외계인 아냐? 아, 방송에서 뭐라 했는데? 아, 몰라. 아무튼 막 빨리 늙어 뒤진병 있대. 비켜요. 어, 보세요! 대박. 뭐야, 이거? 아이씨, 이거 없는 병 아냐? 가른마! 오빠! 천아, 그럼 뭐지? 야, 아빠래. 야, 효자 아저씨 아버님 모시고 밥 마시러 나오셨나 보다. 아니, 어떻게 사람한테서 골룸이 태어나냐. 야,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이거 가지고 뒤에 가 있어. 아빠. 아빠만 믿어. 응? 가 있어. 어떡해. 괜찮아요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아씨, 뭐야. 우리 애가 몸이 좀 불편한데 애들이 자꾸 놀리니까 이가 타이른다는 게. 아주 나쁜 놈들이 이놈. 아저씨가 먼저 때렸잖아요. 일로 나와봐. 그랬잖아요. 저 뭐라고. 잘하는 짓이다, 그 나이 먹도록. 넌 욱하는 게 문제야. 다시 안 싸운다며. 야, 그럼 자기 자식 놀린다 가만히 있어? 그게 부모야? 골룸이니 할배니 그러는데 너라면 참았겠어?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? 아씨, 듣고 보니 열받네. 씨발, 내 이 개쌍 년놈들을 그냥. 내 마음 알려야 돼. 미라야, 미라야. 미라야, 내 잘못했어. 다시 안 싸울게. 나. 미라, 애들 가도 없어. 너, 나 건드리지 마. 가까이 오기만 해봐, 진짜. 오늘 밤 나는 드디어 보았다. 전설의 씨발공주와 헛바랑자를.